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비지도 학습 중에서 우리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날리시스에서 우리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성분 분석하는데 우리 분류 모델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 분류 모형을 우리 실행해서 파일을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중에서 우리 분류 모형. 그래서 1번. 앞에다가 우리가 붙여줄게요. 프린시플 컴포넌트 날리시스 이렇게 해서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날리시스를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에다가 적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명도 바꿔주시고요.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날리시스 그러면 한글 폰트를 먼저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폰트 인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좀 PCA 모형을 다시 할 텐데요. 자, 이게 네, 다 완료가 됐네요. 그러면은 요거 줄이시고 런타임 다시 시작하시고 자, 런타임.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전처리 작업, PCA 분석은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 사용하는 거니까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 하나를 넣어보겠습니다. from scikit-learn. 점 데이터 composition 데이터 축소라고 하는데요. decomposition 네, 이렇게 하시고요. import 해주시고 PCA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decomposition입니다. 그죠? sk scikit-learn decomposition import PCA 실행해 주시고요. 디컴포지션, 디가 빠졌네요. S가 아니고 디컴포지션. 네, 됐습니다. 예, 일단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PCA 방법을 이용해서 할때 우리가 하이퍼 파라메타로 튜닝해서 사용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사전에 전처리 작업을 하고 뒤에 튜닝하지 않고 먼저 전처리 작업한 걸 가지고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튜닝하는 방법부터 해볼게요. 한글 인식하시고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연결. 자, 계정 연결해 주시고 허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하기 해서 데이터 호출해 갖고 오겠습니다. 자료 구조는 우리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가고요. 필요 없는 변수 제거해주고 범주형 변수 처리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 넘어가고요 그래프 그리는 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X값 추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Y값 추출 그 다음에 X값 배열 처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훈련용 테스트용 데이터로 분류해주시고 앞에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 작업도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전처리 작업 여기까지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제 모델 설정하는 데서 우리가 좀 수정해 줘야 될게 있습니다. 자, 모델 설정에서 우리가 파이프라인으로 PCA를 파라메타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단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PCA 방법 해주시고요. 컴마 해주시고 PCA 이렇게 해주시면 이 PCA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겁니다. 우리 PCA 방법 할 때는 우리 그 전처리 작업을 통해서 표준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X 변수 값들을. 자, 그래서 프리프로세서 처리한 다음에 PCA로 그 다음으로 연결해서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전처리 작업한 결과를 PC에다가 표준화 시켜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모트, 그 다음에 불균형 처리 이렇게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요. 아, 점 있잖아. 쉼표가 하나 빠졌네요. 쉼표 해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파라메타 세팅 들어가면 여기서 PCA 하는 방법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PCA and Component를 우리가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PCA and Component 해주시고요. 여기서 우리 두 개에서 다섯 개까지, 아, 우리 지금 변수가 총 아홉 개죠. 그래서 아홉 개니까 두 개에서 아홉 개까지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p.arrange를 이용해서 값을 우리가 두 개부터 순차적으로 만들게요. 열 개까지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콤마를 찍어 주시고요. 실행해 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부터 아홉 개까지 만들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PCA 컴포넌트 두 개부터 아홉 개까지, 아, 한 개부터 들어가야 되겠네요. 한 개부터 컴포넌트를 하나로도 해야 되니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PCA 컴포넌트 하나부터 아홉 개까지 총 데이터 변수가 총 우리가 아홉 개니까 아홉 개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아홉 개죠? 우리가 보시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맞죠? 네, 아홉 개니까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는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메타 세팅 값, 그리드 세팅 그냥 넘어가시고 모델을 훈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총 450개 모델로 우리가 모델이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모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PCA가 중간에 여기서 거쳐서 PCA 해주고 넘어간 결과가 보이시죠? 결과 확인해 보시고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해 보시면 컴포넌트 값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PCA 컴포넌트가 6개일 때가 가장 값이 높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프로 한번 찍어 볼 텐데 우리 그래프가 두 개 이상이니까 자, 요거로 바꿔 줘야 되겠네요. 그죠? 마스크로 변경해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덱스 값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 값으로 해서 개수만큼 출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쭉 나와 있죠. 컴포넌트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아까 전에 6개 컴포넌트일 때가 그저 이 두 개를 조합해서 6개일 때가 가장 좋다라고 나왔습니다. 한번 세팅한 결과값을 보시면 C값은 0.1일 때, 그 다음에 N 컴포넌트 값은 6개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9개를 우리가 6개로 컴포넌트가 줄여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레스트 값에서 우리 중요 변수 확인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값이 나옵니다. 이 여섯 개 값은 PCA로 돌렸으니까 PCA 값이 나오죠. 자, 중요도 점수에서 이 피처가 우리 피처 이름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중간에 원래 아홉 개 있던 것들이 들어가서 여섯 개로 변환돼서 PCA 컴포넌트로 변환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를 바꿔줄게요. 피처 이름을 바꿔주시고 여기에 우리 PCA1 그 다음에 이걸 카피해서요. 1, 2, 3, 4, 5, 6. 총 6개니까 이렇게 되겠죠?
PCA1, PCA2, PCA인데요. 죄송합니다. PCA 맞죠? PCA1, PCA2, 4, PCA5, PCA6. 그죠? 여기 컴포넌트를 우리가 6개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9개의 변수가 6개로 줄어서 이렇게 피처 값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없어지죠. 이 값이 없어지고 피처가 이렇게 6개로 세팅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6개 피처 값이 나오고 그래프 출력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회귀 개수의 베타 개수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PCA 2번하고 5번은 플러스 PCA 4, 5, 6, 1, 2, 3, 1, 3, 4, 6은 마이너스인데, 이 중에서 값이 큰 거를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PCA1이 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PCA1 컴포넌트로 줄여둔 거죠. 자, 요거는 그대로 우리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총 8개, 2개, 모델 검정 처리해 보시고, 정확도 보시면 ROC AUS 값이 0.927까지 나왔네요. 자, 우리 그 다음에는 우리 그냥 쭉 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차트까지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PCA 컴포넌트로 우리가 이거 컴포넌트를 하이퍼 파라메타 형식으로 집어넣어서 분류를 하게 되면 모델의 정확도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컴포넌트 값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확인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컴포넌트를 우리가 사전에 전처리 작업해서 확인을 하고 집어넣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컴포넌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다가 우리 PCA 분석을 하는 방법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 여기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내려가고요. 요거는 10번 이렇게 처리해 줄게요. 10번. 자, 이제 PCA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표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표준화를 시켜줘야 되니까 우리 데이터 전처리 작업 결과 확인하는 거 있었죠? 요거를 갖고 와 볼게요. 전처리 작업해서 이미 요거를 우리가 갖고 왔으니까 자, 표준화돼서 요거는 헤드 부분은 없애주고요. 자, 요거를 X 언더바 트레인 언더바 스탠다드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X 트레인 스탠다드로 이렇게 전처리 작업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 X 값을 프로세서 우리 만든 거를 이용을 해서 요 값으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요 프리프로세서를 우리가 전처리 작업을 그냥 불러 갖고 와서 표준화 시켜줘도 되고요. 근데 우리 예측 모형에서는 우리 범주형 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PCA 분석에서는 범주형 자료는 제거해주고 이게 돌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범주형 자료는 빼고 돌려야 되기 때문에 프리프로세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표준화되는 작업. 우리 Y값 표준화 해준 적 있죠? 기억나시죠? 우리 예측 모델에서는 Y값을 표준화 시켰어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표준화 요 프리프로세서라는 거를 전처리 작업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처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395개의 총 9개 데이터가 표준화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PCA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PCA 해주고, PCA 이렇게 처리해주고, fit 해주고요. X 언더바, 트레인 언더바, 스탠다드. 우리 조금 전에 만들었던 걸로 우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분석해주는데, PCA 값에다가 아무런 저것도 안 넣어주죠. 그죠? 그러면은
총 9개까지 다 분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분석이 PCA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결과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분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산가. 그래서 PCA 언더바 variance. 베리언스 값으로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pca.explained 그 다음에 베리언스 레이셔 값으로 해주면 좋겠죠. 베리언스 값보다는 베리언스 레이셔로 해주면 전체 퍼센티지 100%로 환산해서 값이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라운드 3번 이렇게 해주면 소점 셋째 자리까지로 우리가 나옵니다. PCA 언더바 variance 값을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컴포넌트로 하나로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컴포넌트가 전체 분산의 51%를 갖고 가네요. 그 다음에 27% 이렇게 합치면 벌써 78% 가까이 90%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산을 몇 퍼센트로 우리가 몇 퍼센트에서 자를 거냐, 이걸로 우리가 그 컴포넌트 값, PCA 값을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reshold라고 하는데 threshold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여기 파이프라인 모델 여기서 threshold 값을 주게 되면 분산을 80%일 때 잘라라 또는 90%일 때 잘라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를 빼고요. 여기를 빼고 여기서 그냥 세팅을 해줄 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전처리 작업해주고 분산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고유값, 고유값이라 그래서 아이겐밸류 값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PCA 언더바 아이겐 밸런스 해주고요. pca.explained explained variance 값으로 하겠습니다. .round 이렇게 해주면 요게 고유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값 해주고 pca 언더바 eigenvalues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해주시면요. 아, 여기 우리 라운드를 3으로 우리가 지정을 안 해줬네요. 네,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해주면 요 값들이 나옵니다. 자, 아이겐 고유값을 우리가 볼 때 1 이상을 보통 우리가 하니까 요거하고 요거 두 개 정도까지 컴포넌트 1, 컴포넌트 2 해서 컴포넌트를 우리가 PCA 분석해서 두 개 정도까지 해줬을 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유값이 좋고 그래서 두 개로 우리가 분류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요. figure 해주고요. x 해주고요. 그 다음에 plot.subplot 해주시고 우리 figure size는 우리 15, 5 요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요정 크기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x 값을 조정을 해줄게요. x 값은 np.range 해주고요. 우리가 컴포넌트 1부터 그죠? 컴포넌트가 하나일 때부터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총 개수를 len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pca 언더바 variance 값으로 할까요? 뭐 variance나 eigenvalue가 동시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variance 값으로 해서 여기에 플러스 1까지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스텝은 하나씩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면
우리 여기가 x 값이 이렇게 증가가 될 겁니다. 조금 있다가요. 자, y는 우리 PCI 아이겐 밸류 값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플롯 PTL 점 플롯 해주고 x 값, 그 다음에 y 값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마커를 5로 하나 해주시고, 컬러를 우리가 블루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주시면, 마커죠? 마커.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값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요 아이겐 밸류 값, 요거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커터라인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덜 해볼게요. Build.x, x 라인 이렇게 해주고요. 거기에서 y 값을 1로, y 값을 1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컬러는 레드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인 스타일을 좀 바꿔줄게요. 라인 스타일을 우리가 대시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PLT 이렇게 해주면 요 라인 요런 게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1에서 잘라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엘보 차트 또는 스크립 도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렇게 요렇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PCA 하나일 때 1일 때 PCA가 두 개일 때 컴포넌트 두 개까지일 때, 그래서 PCA 2로 할 수도 있고요, PCA 3으로 좀할 수도 있겠고요. 두 개가 너무 작으면 3까지 우리가 확정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베리언스 값이 여기 보면 한 78%까지 되는데, 요거 합치면 거의 90% 가까이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줄지, 그러니까 베리언스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고유값으로도 우리가 커트라인을 우리가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PCA 해주고요. 이 PCA가 세 개로 우리가 잘랐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PCA 해주시고요. PCA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N 언더바 컴포넌트 해주고, 요거를 우리가 여기는 이제 1 이상으로 하면 두 개가 되는데, 우리가 세개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세 개로 해주고 PCA 점 피팅 해주고요. X 언더바 트레인 언더바 스탠다드 요걸 가지고 우리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돌려보면 분산하고 고유값은 요거 그대로 나올 거예요. 요 상태로 나오니까 나오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가 팩터 로딩 값이, 컴포넌트 로딩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D 점 우리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PCA 점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값이 있는데, 이 컴포넌트 값을 PCA죠. PCA 이 컴포넌트 값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볼까요? 사전에 보면 PCA 컴포넌트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팩토로딩 값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점 우리 라운드 한 3개 정도로 우리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인덱스 값을 보시면 인덱스 값은 우리가 PCA1 그 다음에 PCA 그 다음에 우리 PCA3
3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컴포넌트를 3개로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PCA1, PCA2, PCA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컬럼 네임이 컬럼 네임으로 우리가 컬럼을 세팅해 주는데, 우리 컬럼은 이미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여기서 프리프로세싱에서 요 뉴메릭 피처, 요게 우리가 전체 변수명이 되겠죠. 들어오는 변수명이니까 요걸 카피해서 여기다가 갖다가 쓰겠습니다. 요렇게요. 네.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주시면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SPSS나 보시면 요게 좀 반대로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좀 트랜스포저를 시켜주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PC의 컴포넌트가 이렇게 우리가 보여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PCA1은 우리 반지름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반지름이 크고, 주변부도 크고, 크기도 크고, 조밀성도 크고, 오목도 큰, 요 정도까지가 나오겠고요. PCA2 속성은 우리 보시면 평활도하고, 그 다음에 프랙탈, 그죠? 프랙탈이 큰 거, 평활도, 프랙탈 대칭이 큰 요인으로 우리가 PCA2로 이 값들을 합쳐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PCA3는 질감이 중심이겠네요. 그죠? 질감. 그죠? 그래서 PCA3는 질감, 그다음에 PCA1은 반지름, 주변부, 크기, 조밀성, 오목. 요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진 값이고요. PCA2는 우리가 평활도랑 프랙탈이 합쳐진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했는데 이 분석한 것들을 우리가 훈련에다가 집어넣고 돌릴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게 사전에 분석을 해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로 와서 여기서 파이프라인 모델에다가 요것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처음 했을 때는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PCA를 사전에 하지 않고도 이렇게 우리가 컴포넌트 값을 지금 하이퍼 파라메타로 넣어서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확도가 중심이다, 정확도만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돌려주면 되는데, 컴포넌트가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그게 중심으로 우리가 좀 분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사전에 컴포넌트 분석을 해서 1 이렇게 우리가 나눠주면 되고요. 이 M 컴포넌트를 우리가 여기 와서 PCA 분석에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3번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돌려주면은 요거를 우리가 삭제를 해주고요.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 요게 없이 또 돌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메타 값들을 돌려주시면 피팅이 바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 값이 우리가 보시면 0.994였는데 결과표로 정리해보면 0.992 정도로 조금 줄어든 걸볼 수가 있죠. 튜닝 결과 그래프는 우리 여기서 요 부분만 빠집니다. 그럼 요런 것들을 다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갈게. 이미 해봤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베스트 프랙티스 처리해 주시고, 여기서 중요 변수가 우리가 컴포넌트를 3개로 했기 때문에 3개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3개로 줄여 주시고, 중요도 점수를 돌려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PCA1이 제일 크고, PCA2가 제일 작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가 됩니다. 자, 또한 가지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전에 N 컴포넌트 3개로 이렇게 했는데 분산의 비율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습니다. 분산의 비율. 그래서 분산의 값을 우리가 이용을 하려 그러면은 우리 스레스홀드 값을 지정을 해주는데 여기 N 컴포넌트에다가 요 값에다가 3이 아니고 0.9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산이 90% 이상일 때까지 우리 PCA 컴포넌트들을 세팅해 주게 되는 거죠. 0.8하면 80%까지가 되고요. 네, 그래서 요걸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프 파라메타 세팅.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드 세팅해 주시고 훈련 모델 똑같이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절트 결과로 확인해 주시면 0.993까지 나왔네요. 튜닝 넘어가시고요. 하이퍼 파라메타 세팅 해주시고, 베스트 CLF 해주시고, 자, 우리 중요 변수 확인해서 컴포넌트가 몇 개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해주시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보신 것처럼 여기서 우리 분산 값이 90% 이상이 되게 되면 요거 두 개까지 합치면 78%, 그 다음에 요거 두 개까지 합쳐서 하면 우리가 90%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훈련 모델 결과 값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하나를 더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PCA4 해서 넣어주고 그래프 출력해 주시면 PCA 컴포넌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1, 2, 3, 4.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그죠? 아까 전에 그래서 PCA1 할까지 자를 건지, PCA1, 2까지 자를 건지, 그 다음에 컴포넌트 3개까지 또는 4개까지 조절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4개로 자를 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PCA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분산이라든가 고유값을 이용해서 미리 돌려서 한번 여기서 컷오프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낸 컷오프의 방법을 우리 하이퍼 파라메타 여기 파이프라인 세팅할 때 넣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거 없이 앤 컴포넌트 없이 우리 그냥 분석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앤 컴포넌트 없이 여기 0.9 또는 뭐3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요거는 우리가 스레스 홀드 값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개수가 되겠고요. n의 개수가 되겠고, 그죠? 그래서 컴포넌트 n의 개수 또는 스레스홀드 값, 분산 비율 값으로 값을 집어넣어서 돌려줘도 되고, 아니면 파라메타 값으로 여기서 이렇게 세팅해줘서 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법론으로 이렇게 찾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